이번에는 1966년 6월, 원숭이띠. 네, 6월 6일이라고 나왔는데 정순신이요.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든다. 그냥 싫어.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굉장히 강할 거고 아집도 세고 굉장히 이기적일 거고 작년부터 힘든 여건이니까 금년에 모든 게 안 좋아야지 그 사람. 금년, 내년, 내후년까지 그 양반이 아마 60대까지 아마 많은 이슈가 있을 거고 시끄럽고 되게 안 좋을 거예요. 이번에 이분이 이제 아들 때문에 지금 뭐 구설이 있는데 아, 그 사람이 자식이 있다면 둘이 있을 거예요 아마. 둘이 있을 것 같은데 자식 때문에 돈이 나가야 되고 자식 때문에 관제가 들어와야 되고 망신받아야 되고 그렇겠지. 아, 법에 있는 사람이야? 아, 검사구나. 검사만.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식이 됐건 뭐 본인이 됐건 망신을 지대로 받아야지. 그러니까 향후 한 2년 정도는 60까지는 아마 그 사람이 아마 글쎄 나오거나 뭐 이러지 못할 걸. 대외 활동이나 그런 거 못할 걸. 근데 그 사람 운세로선 딱 죽어라 죽어라 하는 형국이니까 정치는 웬 말이야. 자기가 하던 검사건 변호사건 그것도 지금 하기 힘들 텐데.